내가 니네한테 이런 썰은 안 풀었었지? 선생님 옛날에 대학원 때 논문 쓴거 얘기 안 해줬니? 안 해줬지. 선생님 대학원 때 논문을 이거 갖다 썼거든요. 스토마톨라이트. 스토마톨라이트. 아, 미안하다. 이거 갖다 쓴게 아니라 이거 갖다 쓸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 쓸때 우리 지구과학은 이제 파트가 여러 개잖아. 뭐가 있어? 천문 있고 대기 있고 해양 있고 그래 지질 뭐 이렇게 있잖아. 뭐 사실은 우리가 또 이제 그 지질 중에서도 우리 지진파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지구 물리학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지구 물리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지구 물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선정해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위에 선배님들이 이제 막 조언을 해주잖아. 야, 뭐로는 쓰지 마. 그대로 쓰다가 좆된다. 막 이러면서 막 조언을 막 해준단 말이야. 조언을 해줄 때 가장 기피 대상 1호, 2호가 뭐였냐면 해양하고 지질이었어. 이건 절대 쓰지 마라. 그럼 가장 이제 많이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게 천문하고 대기 많이 하라고 얘기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해양 선택을 하면 그때 소문이 뭐였냐면 진짜 배 탄다. 진짜 배 탄다. 그리고 이 해양학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랄까 이그 학문에 대한 사명감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비가 와도 배를 탄다. 막 비가 와서 막배 타고 막 흔들리고 막 우액 우액 막 배멀미 하고 막 이러는데 자세를 똑바로 세우고 물의 흐름을 봐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좀 하지 말아라. 그 지질은 왜 하지 말아라고 하냐면 지질은 아 정말로 산 탄다. 정말 산 탄다. 산을 얼마나 타는데요? 답사라는 명분으로 계속 타는 거야.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뭐 주양 경사 이런 거 있지? 그거 가가지고 이제 노도에다가 막 주양 경사 하면서 막 땡볕에서 막 그거 맨날 하고 있는 거야. 화석 발견하고 다니는 거 화석. 그래 나는 이제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지. 대기 뭐 기상청 접속해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이제 소스 좀 인터넷에서 접수해가지고 막좀쓸수 있고 천문 이렇게 그 뭐야 옥상에다가 망원경 놓고서 이제 밤에 이제 천문 쓴 애들이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별 보고 관측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대화도 하고 또 분위기 좋으면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가 이제 남녀가 썸도 좀 타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즐겁게 좀 하는 과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야 남자라면 지질 아니겠냐. 그래서 나는 지질을 했어요. 그 지질학 교수님은 딱딱딱 똑 뚫으더니 누구십니까? 그래서 들어갔지. 저몇 학번에 그 대학원생 누군데요? 교수님 제가 논문을 쓰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질학 교수가 깜짝 놀란 거야. 3년 만에 네가 처음이다. 그때 약간 좀, 잘못했나? 약간 좀 후회가 좀 들긴 했지만, 어쨌든 강하게 나가야 되니까, 아, 저는 지질학으로, 남자라면 지질학이라고 생각해서 지질 파트로 논문을 쓰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해주시는 거야. 맨날 나오라고 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부족한 건 없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날 챙겨주는 거야. 그러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났더니, 나는 이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아, 여기 오길 잘했다. 교수님이 전화가 온 거야. 혹시가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 답사를 가야 된다. 너차 있지? 그래서 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를 가지고 이제 교수님 태워가지고 그때 답사를 막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냥 일단 타면 교수님이 내비게이션을 찍어. 그러면 이제 뭐 예상 소요 시간 뭐 3시간 반, 뭐 4시간. 그 가다가 이제 산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고 이제 그때부터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야. 이 가방에 뭐 있는데요? 정이 있습니다. 망치가 있고 해머. 그리고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좀 진짜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지략 교수가 야 훈씨가 여기 가면 이제 대박인 곳이 있다 그래서 가자 그래갖고 3시간 반에 걸쳐서 차로 간 다음에 거기서 계속 산을 탔는데 우리 교수님은 또 더운 여름철인데 나는 막땀 흘리면서 막짐 짊어져서 가는데 교수님은 막 시원한 막걸리 막 드시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더니 한참 한 30분 정도 걸었는데요. 평지가 나오고요. 물이 굉장히 많이 물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개울가 물 되게 차갑고 굉장히 맑은 물이 나온 거야. 그 나는 이제 뭐 사막 속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가가지고 막 세수하고 막 이제 살겠다 싶었는데 교수님이 야 이제 그만하고 거기 밑바닥을 잘 봐라 그랬더니 여기 개울가 밑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열어보래.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갖고 딱 봤어요. 봤더니 단면을 딱 보니까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에 새카만 무언가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원통형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놀라지 마라. 이게 바로 이 지구상의 광합성을 최초로 시도한 생명체 스토마톨라이트 화석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원래 스토마톨라이트 화석이 어디 맞냐면 저기 인천 가면요. 그 소청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스토마톨라이트 화석이 나오고 알겠지? 그 옆에 대이작도라고 하는 섬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거기는 되게 유명해. 근데 여긴 거기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얼마 전에 다른 대학교 교수님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여기 가면 스토마톨라이트 화석이 있다. 이 스토마톨라이트 화석은 인천의 소청도에 있는 스토마톨라이트 화석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너는 이거 갖다 이제 논문 쓰면 된다.
그래서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그랬고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야, 뭐 해? 네? 캐야지. 그리고 돌을 그냥 날리고 그랬더니 야, 뭐 해? 그래서, 예? 야, 그거 그냥 나르면 몇개못 하니까 이거를 여기를 정 갖다가 이제 망치로 당당당당당당 두드려 가지고 요것만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앉아 갖고 2시간 반 동안 당당당당당당 해 가지고 그거 빼내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잘못해서 힘을 딱 잘못 가면 여기가 이제 찍 갈라지면 이제 새로운 걸로 다시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2개 정도를 내가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교수님 연구실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제 집에 와서 너무 더우니까 막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차하고 딱 나왔는데 핸드폰에 교수님 부재 중 7통이 와 있는 거예요. 뭐 급한 일인가 보다 해갖고 전화 걸었지. 교수님 웬일입니까? 잘 들어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전화 받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이 도그 베이비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도그 베이비? 뭐 해서 나중에 나도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교수님 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욕을 먹을 만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욕을 이렇게 땅땅땅땅 해가지고 욕을 이렇게 빼왔잖아요. 스토마토라이트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가 스토마토라이트가 아니라 여기 주변이 스토마토라이트였던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결국 내가 스토마토라이트를 다 깨부수고 안에 있는 이물질만 빼가서 갔던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뒤로 잠적을 했던 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타나서 교수님 이번에 논문을 꼭 쓰겠습니다. 뭐 이래서 이제 세번 만에 내가 논문이 통과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 요게 이제 원탄이고 투에도 또 사건이 있습니다. 엽충 3회충 깨뜨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해줄게요. 알았지?